오늘 저는 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 이야기를 조금 더잘 이해하시려면 우선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판사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 이야기하자면 판사가 되려면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판사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라면 우선 군 복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판사로 임관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대법원에 판사가 되겠다고 지원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대법원이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판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발 경향은 대체로 성적 순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또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판사를 선발하는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 3월부터 새로운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이 양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실시되는 로스쿨 제도에 따라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의하면 이제 로스쿨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그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99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양성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 2만 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2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점 몇 퍼센트 정도만 법조인이 될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대단히 좁은 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의 약 80%를 변호사로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학부 전공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으로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그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할 학비도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학부와 사법연수원이 교육 과정에서 사라진 가운데 과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는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 만큼 우리 모두의 지혜와 또한 그 관심을 모아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만 예로 든다면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판사는 형사재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도 있고요.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판사와 검사를 혼동하는 예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밑에 층, 그러니까 29층에 계시는 분은 평생 동안 단독주택에 살다가 처음 아파트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두 가구와 저희 아이들이 떠들어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뛴 모양입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29층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30층 저희 집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29층에 가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법원에 근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29층 내외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저에게 검사님, 일 잘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원에 근무하니까 판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검사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사보다는 검사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판사란 사실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판사와 검사를 혼동하는지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친해지면 저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 중에 하나가 판사는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배후에는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월급 말고 뒤로 챙기는 돈이 얼마냐.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와서 처음 서울대 법대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대단히 신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고, 이제 신입생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이 질문과 답변, 일시간으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특강 시간에 처음 받는 질문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교수님께서 판사로 계실 때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이 대단히 겸연쩍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판사의 삶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궁금해하는지를 알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선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초임 판사는 3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변호사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수가 적고요. 하지만 다른 공무원이나 또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뇌물을 받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 2천 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있고 그 판사들이 모두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판사가 당사자나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몰래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몸담았던 직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끔씩 생각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당사자나 변호사들부터 돈을 받는 그런 현상은 그렇게 만연된 현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판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질 직업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판사는 일주일에 재판을 몇번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판사의
변호사들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자면 저는 일주일에 재판을 한번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재판하면 나머지 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질문이 대단히 듣기 싫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유치원 짝꿍 아버지가 판사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법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판사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유치원에서 방송국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명하지 않은지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였습니다. 그 당시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였냐면 그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진행하는 쇼에서 그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고 뛰라고 하면 뛰고 또 앉으라고 하면 앉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송국 견학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따라가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따라왔는데 그중에는 판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거라. 판사는 이렇게 재판이 없으면 언제든지 땅 견학에도 따라올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꼭 판사를 하거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되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제가 형사 단독 재판장을 하던 시절에 제 삶을 간단히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주일에 한번 재판했습니다. 한번 재판하는 동안 진행했던 사건은 약 7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재판 기일이 있는 날은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25건에서 30건 정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약 100건 정도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그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 70건 정도를 진행하려면 그 70건의 사건 기록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간단한 사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복잡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판사로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두꺼웠던 기록은 2만 페이지짜리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건입니다. 70건 중에 한 건입니다. 물론 아주 얇은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재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70건의 기록은 우선 법대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 서기가 문자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그 기록을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제 나름대로 메모한 메모지를 가지고 재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가급적 사건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사건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굉장히 섭섭해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사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왔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5일 중에 약 4일 정도를 야근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것은 판결 쓰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 만약 유죄라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할지, 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 기록의 검토와 판결 선고 이외에도 보석 사건이라든지 구속집행 정지 사건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5일 중에 4일 정도를 야근하고 주말 중에도 하루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는 날에도 대단히 바쁘다는 것, 그거 하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강의를 몇 시간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9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질문이 듣기 싫어서 학교에 온 것도 있는데 학교에 와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듣고 있으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저는 법원에 근무할 때보다 학교에 와서 훨씬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 판사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판사에 대한 질문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분 중에 두 분이 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규 임용자 중에 상당수가 여성 법관입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들이 이제 판사와 검사로 지원합니다. 그 신문 보도에 따르면 판사로 지원한 92명 중에 67명, 그러니까 약 73%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검사로 지원한 108명 중에 여성이 69명, 약 64%고요. 남성은 39명, 약 36%입니다. 법원에서 여성 판사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7.4%, 2002년 9.4%, 2004년 13.1%, 2007년 19.1%. 앞으로 여성 판사들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여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사회 진출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판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재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 과정에서 또는 당사자들이 화해를 할수 있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도 안한 20대 판사가 이혼 사건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생 만사도 모르는 젊은 판사가 어떻게 세상과 인간의 일을 재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사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판사들이 세상 물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사회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연수를 받고 판사가 된 사람들의 세상 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 뭐 그다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세상 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정은 판사보다 부동산 중개인이 훨씬 더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실에 관한 물정은 의사들이 판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사정은 아무래도 군인들이 판사보다 훨씬 많이 알 것입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한 물정이나 상황은 증권사 직원이 판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방울이 물정은 아마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2000년에 재판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널리 알려진 표지, 특히 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표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민사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상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발리라는 상표를 알고 있나요? 발리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죠. 발리는 의류와 가방 등을 취급하는 명품 패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발리라는 패션 브랜드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재판장님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유명할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또 시세이드라고 하는 패션, 죄송합니다. 시세이드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브랜드죠. 이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시세이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이게 과연 얼마나 유명한 상표일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아직도 발리가 뭔지 모르느냐, 시세이드가 뭔지 모르느냐, 누구나 다 아는 명품 패션 브랜드이고
화장품 브랜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세상 물정이 무엇이냐, 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모노폴리 게임입니다. 세계를 일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종의 모노폴리 게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블루마블은 굉장히 유명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보드게임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조르고 졸라서 결국 저희 집에서도 그 보드게임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마블의 표지를 사칭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모셨던 부장판사님에게 이 블루마블이야말로 정말로 유명한 보드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장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이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세상 물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 모든 물정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세상 물정을 알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겸허하게 그 물정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균형 감각, 냉철함, 이러한 것들이 법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세상 물정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판사가 되건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겸허하게 물정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또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은 채 그것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